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은 TV 토론을 통해 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과 공약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.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이 방송 토론에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. 다수의 후보자에 한 명의 수어 통역사가 배치돼 온전한 정보 전달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TV가 대선 방송 토론에 1:1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각 후보자와 사회자에게 각각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. 장애인 참정권과 정보 접근권을 위해 나아가는 복지TV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